맹산의 정신으로 공정한 법질서 확립, 검찰개혁, 법무부 혁신 등의 소명을 완수하겠습니다. 서해 맹산. 충무공 이순신 장군이 읊은 시구절로 추사표를 던지며 법무부 장관직을 수락했던 조국. 당시 문재인 대통령은 검찰개혁의 책임자로 조국 전 민정수석을 내세웠지만 일주일도 채 되지 않아 당시 윤석열의 검찰은 조국 주국위를 시작하였다. 윤석열은 차기 후계자를 자신으로 착각하고 있었는데 조국을 더 편애하는 듯 보이는 문재인 대통령에게 반기를 든 것이다. 조국을 임명하면 절대 가만히 있지 않겠다고 청와대 관계자들에게 으름장을 놓았던 당시 윤석열 검찰총장은 결국 칼을 빼들었다. 이미 조 전 장관은 임명장을 받은 상태였는데 대통령의 인사권을 검찰총장이 흔들고 나선 것이다. 박상기 당시 법무부 장관을 만나 조국을 낙마시키라는 뜻으로 압수수색을 지시했다고도 했다. 이렇듯 윤석열이 조국에 대해 극심한 반감을 가진 이유는 이른바 조국에 대한 사모펀드 내사 보고서가 있었기 때문이고 자신이 사모펀드를 잘 아는데 조국만 드러내면 된다. 이것 완전 나쁜 놈이다. 조금만 잘라내면 된다고 청와대를 압박했다. 하지만 결국 사모펀드 논란은 최근 조국 전 장관에 대한 1심 재판에서 주요 혐의였던 사모펀드 의혹에 대해 재판부는 대부분 무죄로 판단했다. 조 전 장관은 정 교수의 차명 주식 투자와 관련해 공직자윤리법상 백지신탁 의무를 어기고 재산을 허위신고한 혐의를 받았으나 모두 무죄 판결을 받았다. 코링커피 임직원들이 펀드 운영 현황 보고서를 위조하게 한 혐의, 자산관리인 김경록 씨에게 컴퓨터 하드디스크를 숨기라고 지시한 혐의도 역시 무죄 판단을 받았다. 즉, 윤석열의 조국을 향한 이놈 나쁜 놈으로 인식하게 했던 사모펀드는 윤석열 검찰의 허황된 칼질이었다. 하지만 윤석열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았다. 끝까지 조국 죽이기를 위해 별건 수사로 발목을 잡았던 조국 가족에 대한 마녀사냥을 전개했다. 바로 딸 조민 관련 의혹이다. 조민은 의대에서 위급되고도 장학금을 받았던 논란과 함께 제1저자 부당 등재를 비롯한 자녀 부정 입학 논란이 불거지며 비판 여론은 들불처럼 번졌다. 그 장학금 600만원은 결국 뇌물이라고 판단한 재판부에 의해 조국은 최근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장학금 지급에 절차적 위법사항도 없었고 조국 전 장관이 요구하지도 않았던 것을 법원은 뇌물로 인정해버린 것이다. 당시 여러 대학에서 조국 전 장관과 딸 조민을 비판하는 시위가 있었다. 조민이 아빠 찬스로 부정한 장학금을 수령하고 표창장을 통해 대학에 입학했다는 것이다. 조민은 최근 유튜브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에 나와 아버지가 실형을 받으시는 걸 지켜보면서 나는 떳떳하지 못한가라고 곰곰이 생각해보게 됐다며 자신은 떳떳하고 부끄럽지 않게 살았고 그래서 이제 조국의 딸이 아니라 조민으로 당당하게 숨지 않고 살기로 결심했다고 말했다. 의사 자격을 두고 불거진 논란에 대해선 표창장으로만 의사가 될 순 없고 입시에 필요한 항목들에서 제 점수는 충분했고 어떤 것들은 넘치기도 했다며 의사로서 2년간 일하면서 자질이 충분하다고 주변에서 들었다고 밝혔다. 또 검찰과 언론, 정치권이 제 가족을 지난 4년 동안 다룬 것들을 보면 정말 가혹했다고 생각한다며 과연 본인들은 스스로의 똑같은 잣대를 적용하는지 묻고 싶다고도 말했다. 최근 법원은 이른바 50억 클럽 멤버 중 한 명인 곽상도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50억이라는 거액이 곽상도에게 전달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성년에 이른 아들이 독립해 생계를 꾸린다는 점을 들어 무죄로 판단했다. 이른바 조국 사태 당시 조민에게 분노했던 대학생들은 28살밖에 되지 않은 곽상도의 아들이 퇴직금 명목으로 50억을 받은 것에 대해서는 침묵하고 있다. 실제로 돈을 준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가 병채 아버지는 병채 통해 돈 달라고 했다라고 말한 육성이 공개되었고 김만배가 대장동 사업자들과 다른 50억 클럽 인사들에게 어떻게 돈을 얼마씩 제공할지 논의하는 육성도 언론 방송을 통해 공개됐다. 병채 아버지는 돈 달라니 오늘 병채 통해서 아버지한테 주기로 했던 돈이 어떻게 했던지 그래서 한때 보내주면 어떻게 해. 그러면 양정부도 많으니까 한 스무 차례 잘라서 돈을 통해서 줘야지. 문제는 이 같은 증거를 법원이 다 제출받았으면서도
무죄 판결을 했다는 데 있다. 법원과 검찰의 부실수사 방탄 판결은 법조 엘리트 카르텔에 의해 내로남불의 극치를 보여줬다. 이에 대학생들은 침묵하고 있다. 조국 전 장관은 가족과 동생 전처의 자택, 의혹과 관련된 학교와 기관의 사무실까지 대상만 70여 곳에 이를 정도로 압수수색을 당했다. 결국 조 전 장관은 스스로 물러났다. 국민 여러분께 죄송하고 송구하고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저는 이제 한 명의 시민으로 돌아갑니다. 법무부 장관에 지명된 지 67일, 장관직에 오른 지는 36일 만이다. 하지만 윤석열의 검찰은 멈추질 않았다. 아내와 동생이 연이어 구속됐고 수사 넉 달 만에 재판에 넘겨진 조 전 장관에게 씌운 검찰의 혐의는 무려 12개나 되었다. 윤석열의 검찰의 상상과 허구에 기초한 정치적 기소였다. 결국 고려대학교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의 입학 허가 취소를 결정했다. 조민의 단국대 의학과학연구소 인턴 활동, 논문 등을 고교 생활기록부에 담아 고려대 입학에 활용했다는 이유다. 하지만 조민의 문제가 된 인턴십 확인서 등은 고려대 입시에 제출되지 않았고 그 활동 내용이 요약 기재된 생활기록부 뿐이었다. 또한 생활기록부가 입시 당락에 미친 영향은 있지도 않았다. 그럼에도 생활기록부를 근거로 입학을 취소하여 결과적으로 의사 면허를 무효로 해버린 것이다. 이에 부산대도 조민의 2015학년도 의학전문대학원 입학을 취소했다. 열린공감TV는 지난 2022년 5월경 미국 현지에서 단독으로 한동훈 딸 한지훈 관련 한동훈 장관의 처형 진민정의 불법 입시 학원을 연속 탐사 취재했었다. 그리고 매우 놀라운 제보들을 받았다. 열린공감TV는 한동훈의 처형 진민정이 미국 캘리포니아 산호세 지역 인근에 있는 스프링라이트 학원을 자신의 컨설팅 업소 주소로 무단 등록 불법적으로 이용해왔다는 사실을 단독으로 취재 보도할 수 있었다. 진민정은 그 과정에서 학부모들로부터 거액의 컨설팅 비용을 받은 사실이 확인돼 영문도 모르던 해당 학원이 수년간 불이익을 당한 사실도 확인했다. 열린공감TV는 해당 학원 원장인 쉐리 왕과의 인터뷰에서 왕 원장은 2017년에서 2018년 약 2년 정도 진 씨 자녀들과 한동훈 딸 등에게 입시 컨설팅을 해준 기억이 있는데 이후 진 씨가 아무런 말도 없이 자기 마음대로 우리 학원 주소지를 자신의 사업체 주소로 불법 도용 사기를 쳤다는 사실을 밝혀냈다. 특히 한동훈 처형 진민정은 자신의 자녀를 이곳 학원에 보내면서 입시 컨설팅의 노하우를 터득한 다음 자신이 스스로 컨설팅 사업을 본격화하였으며 주재현 부인의 신분으로 영리 사업을 통해 막대한 수입을 올렸음에도 세금을 안 낸 것으로 확인됐고 이 같은 사실은 2020년 미국 CE로부터 받은 이메일을 통해 왕 씨가 알게 됐다고 보도했다. 왕 원장은 나는 내 오피스 주소를 사용하라고 진 씨에게 허락한 적이 없는데 무단으로 사용한 사실을 알게 돼 사용 중단을 경고했고 진 씨에게서 단돈 1센트도 받은 적 없고 그가 여기서 함께 일한 적도 없다고 말했다. 열린공감TV는 진민정은 산타클라라 대학에서 영어를 가르친 사실이 없고 본인이 학원을 정식 오픈해 운영하는 것처럼 외부에 왕 씨의 학원 주소를 버젓이 사용했으며 광고를 위해 산호세 지역 언론사 매체 주소록에 올리기도 했으나 실제로는 모두 거짓으로 확인했다. 이와 관련 열린공감TV는 제보자를 통해 진 씨는 자기 집이나 조그만 오피스에서 학생을 만나 불법 입시 컨설팅을 한 게 사실이고 입시 상담을 했던 5년 동안 한국의 전광계 자녀들에게 학생 한 명당 적게는 2천만 원에서 최대 억 단위까지 컨설팅 비용을 받아왔다는 것이다. 그 자녀들은 한국의 검사 자녀들, 판사 자녀들, 국회의원 자녀들도 수두룩하다는 놀라운 제보였다. 열린공감TV는 또 다른 제보자의 증언을 통해 진 씨 두 딸의 에세이를 도와 공부를 시켜준 사람이 과거 어떤 남학생들의 영어를 가르친 적이 있었는데 공교롭게도 그 중 한 명이 당시 새누리당 나경원 전 의원의 아들 김모 씨였다는 이야기도 들었다. 제보자가 언급한 김 씨는 2019년에서 2021년 여러 논문 논란을 일으킨 바 있는 미국 예일대를 졸업한 나 전 의원의 아들이다. 해당 제보자는 김 씨는 자신의 엄마가 한국의 새누리당 당대표였다는 발언을 자랑삼아 한 것을 기억한다고 했고 또 다른 제보자는 김 씨와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의 친언니
아들 유모 씨와 함께 이곳 산호수에서 홈스테이하며 특별 습벽 쌓기 컨설팅을 받았다는 실로 놀라운 제보도 받았었다. 이에 당시 부랴부랴 한국으로 귀국한 진민정의 자녀들이 유펜 학력으로 서울대 의대 편입을 시도할 것이라는 제보와 진민정의 한동훈의 딸 알렉스 한에 대한 입시 스펙 쌓기 및 미국 내 유명 아이비리그 명문대학에 진학시킬 설계를 하고 있다는 제보에 따라 그 진위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펜실베니아 대학교, 흔히 유펜으로 불리는 곳에서 해당 학교 교수들과 교무직원 및 학생들과의 인터뷰 약속을 어렵게 잡았었다. 하지만 열린공감TV 경영권을 강탈한 이사들의 반란으로 취재는 중단됐다. 그렇게 취재팀은 급히 한국으로 귀국해야만 했다. 한동훈의 딸 한지윤과 처형 자녀들에 대한 미국 명문대 진학을 위해 꼼꼼히 설계하고 실행했던 스펙 쌓기는 명백한 조직 범죄였다. 그리고 윤석열 정부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가족이 얽혀있는 범죄 카르텔의 직간접적인 피해자는 다름이 아닌 바로 우리들의 자녀였다. 우리들이 아이에게 교육해야 하는 정직과 성실함의 가치가 돈과 권력을 가진 이들의 집단적 범죄극에 의해 송두리째 부정당한 것이다. 한동훈의 딸은 이른바 검증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글들을 논문의 외양으로 대중을 오해하게 만드는 독립적 연구원의 이름으로 사이비 학술지에 게재했다. 바로 약탈적 학술지이다. 약탈적 학술지에 다수의 논문을 발표한 것은 한국의 일부 비양심적인 고액의 미국 입시 컨설팅 업체들이 허위로 학생들의 우수한 학문적 잠재성을 포장하는 전형적인 방식이다. 이에 한동훈은 딸이 쓴 건 논문이 아니고 에세이 등을 모은 것이라며 왜곡 과정이자 허위 사실이라고 했지만 단순 에세이 등을 모은 것이라면 그 글들을 개인 블로그나 학생들의 일반적인 의견 교환 채널 등에 올린 것이 아니라 왜 일명 약탈적 학술지에 검증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글들을 논문의 외양으로 사람들이 논문으로 오해하게 독립적 연구원의 이름으로 사이비 학술지에 게재했는가 말이다. 한동훈의 답변 중 고교재학 중 작성한 글들을 전자문서화하기 위해 라는 말 역시 얕은 속임수에 불과하다. 전자문서화가 필요하다면 워드 프로세서로 작업하고 개인 드라이버나 웹하드에 저장하면 충분한 일이다. 한동훈의 딸이 약탈적 학술지를 통해 발표한 논문들과 IEEE 학회 발표 논문 그리고 아마존의 개인 퍼블리싱 시스템을 활용하여 출판한 전자책에서 의도적으로 보이는 반복적이고 심각한 표절이 있었다. 타인의 저작물에서 아이디어와 연구 방법, 논문 구조 등을 그대로 베끼고 단어와 문장 구조만 변형하는 교활한 표절의 형태로 명백한 논문 절도 행위였다. 미국에서는 초등학생에게도 표절은 심각한 문제라고 학습시킨다. 표절 논문은 대학교에 합격한 이후에도 해당 대학이 학생의 입학을 취소시킬 수 있는 사안이기도 하다. 한동훈의 딸이 재학 중인 체드윅 스쿨의 아이비 과정은 표절 등 학문적 진실성에 반하는 행동들을 엄격하게 금하여 아이비 디플로마 받지 못하는 결과까지 감수해야 한다고 가르치고 있다. 게다가 케냐 국적의 전문 대필 작가가 대신 쏟았다는 대필 자백까지 등장했다. 한동훈은 표절이나 약탈적 학술지 등으로 논란이 된 사안들에 대해 입시에 사용한 적이 없고 사용할 계획이 없다고 해명했다. 입시에 사용한 적이 없는 것은 아직 한동훈의 딸이 입시를 치르지 않았기 때문이다. 한동훈 딸의 스펙에서 드러난 반복적 표절과 대필 등은 손쉬운 방법으로 학문적 성취와 잠재성을 허위로 포장하는 부정행위이자 자신의 노력으로 학문적 성취를 만들어낸 다른 학생들의 성실성과 진정성을 비웃는 행위다. 한동훈은 저작권 문제가 제기되었던 수학 교재가 저소득층 교육 본사를 위한 것이었음을 강조하여 표절에 대한 비판의 선을 다른 곳으로 돌렸다. 하지만 한국의 저소득층 아이들을 위해 영문 수학 교재를 만들어 국내가 아닌 아마존을 통해 판매했다는 것은 애초에 이 전자책들은 판매나 봉사의 목적이 아니라 주 미국 대학 측에 어필하기 위한 도구였음이 드러났다. 한동훈의 계좌 거래형 내역과 딸의 이메일, 메신저, 일기장, 컴퓨터 하드 등을 압수수색해서 수사하지 않는 한 한동훈 가족이 누구에게 입시 컨설팅을 의뢰했는지 어떤 업체를 사용하였는지까지 알아낼 방법은 없다. 하지만 검찰의 수사가 아니더라도 교민들과 일부 학부모들이 검색하고 확인하여 지금까지 드러난 증거만으로도 한동훈 딸의 스펙이 순수하고 성실한 고교생이 단독으로 활동한 결과라고 보기는 어렵다.
만나본 적도 없는 방글라데시의 대학원생과 논문을 공동 저술하고 케냐인인 대표 전문가를 연기하고 한국이 아니라 뉴욕과 LA 지역의 홍보 전용 언론을 이용하고 웹 개발자를 고용해서 만든 앱을 대회에 출품한 이 모든 활동들은 보통의 고등학생들은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었다. 한동훈 딸 한지훈이 쌓은 스펙트를 들여다보면 그녀의 활동이 아이비리그에 재학 중이거나 입학 허가를 받은 그녀의 사촌인 산호세 거주 진민정의 딸들과 놀라울 정도로 겹치고 닮았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 한동훈의 딸 한지윤은 두 달간 논문 5개, 전자책 4개를 썼다. 대개 연구자는 논문을 1년에 한두 편 쓰기도 빠듯한데 매달 한두 편씩 찍어내는 것이 정상적인 방법으로 가능할까? 한동훈의 딸 한지윤의 논문 주제는 자신의 전공 분야 내에서 비슷한 주제를 약간씩 변주해가며 논문을 써야 겨우 다작이 가능함에도 알렉스 한의 관심사는 경제학에서 정치 외교학, 사회학까지 정말 다양했다. 그것도 고등학생 신분으로 말이다. 한지윤은 같은 시기에 열린 기후정의 관련 영국 TSLS의 경진대회에도 참가해 가작에 입상했다. 그리고 의학 분야인 아이비리그에 속한 다트머스 대학의 모던 MDS의 경진대회에서도 가작에 입상했다. 한지윤이 방글라데시인과 공조한 머신러닝 분야 IEE 논문도 바로 이 시기에 제출된 것이다. 고등학교를 다니면서 다수의 에세이 경진대회에 동시에 참가하고 한 대회에서도 여러 주제를 동시에 다루고 그 와중에 머신러닝도 연구하고 대회에 제출하고 남은 걸 논문으로 내는데도 일주일에 한 편꼴로 찍어냈다. 한지윤이 세계적인 천재란 말인가? 한동훈은 고등학생 딸 한지윤의 논문 의혹이 제기되자 그동안 써놓았던 에세이 등을 모아둔 것뿐이라고 해명했다. 하지만 한지윤의 구글 스칼라 프로필에 나열된 논문들 중 가장 최근에 올린 논문은 전자컴퓨터공학 분야 세계 최대 학술단체인 IEEE에서 주관한 학회에서 발표됐다. 이 학회 요강에는 피어 리뷰를 거친다고 명시되어 있고 게재 승인된 논문은 IEEE 논문 검색 사이트에서 조회되었다. 즉 명백한 논문인 것이다. 그러므로 한동훈은 거짓말을 했다. 고등학생 신분으로 세계적인 학술단체 IEEE 학회에 논문을 발표한 자신의 딸이 이런 놀라운 성과를 그는 왜 폄훼했을까? 한지윤의 논문은 IEEE 논문 검색 사이트에서도 검색됐었다. 하지만 국제 컨퍼런스에 발표했 국제 학술지 사이트인 IEEE Explore에 기고했던 머신러닝 관련 논문이 관련 학술지 홈페이지에서 삭제됐다. IEEE Explore는 삭제 이유를 저작권 문제로 명시했다. 즉 타인의 저작물을 도용한 논문이란 것이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장녀가 국제 컨퍼런스에 발표했던 논문이 관련 학술지 홈페이지에서 철회된 것이다. 학술지 측은 철회 사유를 저작권 문제로 명시했다. 저작권 문제로 IEEE 정책에 따라 삭제된 한동훈의 딸 논문 초록과 본문은 열람할 수 없었다. 한동훈 딸 관련 논문 및 학술 기구문은 총 8건이다. 그중 5건이 법무부 장관 인사청문회에서 표절 시비가 일자 비공개 처리되거나 삭제됐다. 그리고 이번에 IEEE Explore에서 처리된 논문의 경우 잘못된 인용 표기와 부적절한 문구 대체 등을 이유로 표절 의혹을 받았다. 제 딸이 그 글을 게재할 때 미성년자로서 단독으로 대인이 없이 했기 때문에 그 IEEE와 맺은 제 딸과 맺은 저작권 이 협정이 무효라는 저작권 이유로 문제로. 한동훈은 미성년자였던 딸이 대리인 없이 단독으로 저작권 협정을 맺은 것이 확인돼 글을 내린다고 통보가 온 것이라며 표절 문제가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과연 한동훈의 말처럼 단순 그 문제뿐이었을까? 마침내 미국 내 한인들 중심으로 운영되는 미시쿠폰이라는 사이트에는 한동훈의 딸 한지윤이 스탠포드에 얼리로 넣었다가 떨어졌다는 글이 올라왔다. 우리나라의 대학 입학 제도 중에 수시 전형이 있는 것처럼 미국 대학 입학 제도에도 조기 전형이 있다. 미국 대학 입학을 위한 조기 전형은 크게 얼리 디시전과 얼리 액션 두 가지로 나눠진다. 얼리 디시전은 11월 초 중순에 지원을 받으며 한 개의 대학에만 지원이 가능하다. 이에 해당 게시글에는 다음과 같이 적혀있다. 정의와 공정을 사랑하는 한동훈한테 정의를 선물해 주십시다. 미국 대학 입시 스캔들로
2020년이 떠들썩했던지라 대학 입학사정관들도 가짜 스펙에 대해 신경이 곤두서 있는 듯 합니다. 이메일 보냈던 탑 대학들에서 답장을 받았습니다. 특히 입학처장한테 직접 보냈을 경우에 답장이 왔습니다 라고 적었다. 이 글은 삽시간에 퍼졌고 미국 내 학부모들은 미국의 3,436개 대학 입학처장에게 한동훈의 딸 한지훈의 가짜 스펙을 입증하는 자료들을 보냈다. 그 결과인지는 알 수 없지만 한지훈은 얼리 어플라이는 안 된 것으로 보인다는 의견들이 올라오고 있다. 한지훈은 한국에 있는 체드윅 국제학교의 4학년생이다. 그녀는 올해 대학에 지원하고 있다. 미국 내 대부분의 대학들 레귤러 디시전 결과는 3월 중순에서 4월 초에 발표하고 있다. MIT 3월 14일 프라이데이, 아이비스쿨 3월 말, 스탠퍼드 4월 초 등이다. 그러므로 미국 교민과 학부모들은 2월에 각 대학의 알렉스 안에 입시에 영향을 줄 수 있는 해당 내용을 메일 등을 통해 보내고 있다. 열린공감TV가 취재한 바에 의하면 이러한 미국 내 교민들과 학부모들의 각 미국 내 대학에 신고한 결과 한지훈의 스탠포드 입학은 좌절된 것으로 취재되고 있다. 그리고 현재 한지훈은 미국의 스탠포드 외에 영국의 옥스퍼드, 캠브리지 대학 등의 의대에도 지원했으며 인터뷰도 받은 것으로 취재되고 있다. 이에 몇몇 교민들이 영국의 옥스퍼드, 캠브리지 대학 등에도 한지훈 관련 의혹들을 문서로 만들어 발송하고 있다고 한다. 한지훈은 미국 내 입학 불허를 기원 삼아 입시용으로 에세이 및 논문을 쓰지 않았다고 해명하는 자료를 제출할지 모른다. 조국 전 장관 딸 조민의 표창장은 실제 입시용으로 사용된 바 없다. 과연 영국 대학들이 학부모들에게서 전해진 한지훈의 화려한 표절 및 대필 경력이 어떤 결과를 내놓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이에 미국 교민들과 학부모들 그리고 전 세계 교민들 중 일부는 여러 커뮤니티를 통해 한동훈의 딸 한지훈에 대한 전 세계 유명 대학 입학 담당자들에게 메일 등을 통해 한지훈 논문 의혹 등을 보내고 있다. 한국 학부모들도 전 세계 대학 입학처 스프레드 시티에 유명 대학들을 추가해 함께 보내기 운동을 전개해 줄 것을 요청 중에 있다. 한동훈 자신 딸과 관련한 의혹을 덮어버리기 위해 아무리 흔적을 지우고 숨겨도 아무리 기만적인 말로 해명을 한다고 해도 해외 교민들은 끝까지 파헤칠 것이고 하나하나 검증하고 공론화할 것이고 끝까지 질문할 것이라고 한다. 진짜 공정이 무엇인지 한동훈 그가 스스로 이해할 수 있을 때까지 말이다.